오랫동안 국민들이 기다려온 것처럼 국민들 바람처럼 탄핵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국민들을 생각을 하면 인용이 되어서 새로운 변화를 주어서 젊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주도적으로 이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긴 겨울을 정말 뜨겁게 촛불로 달궜습니다. 이제 그 들판에도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도 진정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탄핵 결과를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봄이 있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대0으로 탄핵 인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민들이 두 개의 여론으로 극심하게 나누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엇보다 탄핵 결정이 난 다음에 국민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일단 이것이 가결이 돼서 너무나 기쁜데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항상 저희가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진짜 하루빨리 원래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이게 국민들이 단합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탄핵 인용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들을 다 청산하고 정말 우리 사회가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